네,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로 MHA 에탄올을 꼽아주셨어요. 네네. 네. 아, 제가 이 종목을 꼽은 이유가 예. 아, 며칠 전에 이제 손님이 좀 집 주변에 와가지고 가까운 또 이렇게 상황 갔는데 사람들 엄청나게 맥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술 한잔 하셨군요. 아, 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런 이유 하나. 그래서 일단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 해제 검토를 한다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서히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그죠 알코올이 조금 그죠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치킨과 예. 맥주도 야구장도 아, 그렇죠. 가야 하고요. 예. 예. 아, 약간 그죠. 네, 자꾸 이제 입이 마르지 않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유가.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증폭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이 고에탄올 함유를 한 휘발유 판매를 긴급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 알코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겠다. 근데 주가 위치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까지 판단되어서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에탄올 관련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MH 에탄올을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력을 봐도요. 외국인들도 네. 그래도 좀 산발적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좀 들어오는 기조인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오늘 장에서 1.8%의 상승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좀 매수 시기 지금도 가능하다고 아, 보시나요? 가능합니다. 네. 지금 차트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사실 우리가 수급을 볼 때 뭐 단 하루 만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예. 보고 수급이 유입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나 이런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 중형주급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3일 전에 이렇게 크게 발생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서서히 수급 터치가 좀 들어와주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주가도 보시면은 이렇게 주봉상으로 느낌을 잡아보시면은 상당히 바닥권이라는 느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간상으로 봐도요. 지난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수 타점이 나오는 패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수급과 차트가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싸다. 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제가 기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슈가 보태진다면은 주가가 하방 가능성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현재 주가 위치는 대단히 제가 볼 땐 아름다워 보입니다.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